이 가운데서도 딸기를 재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00평에서 1년간 농사를 해서 얻어내는 수입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시설 재배에서 딸기가 1년간 통계로 봤을 때 한 대략 1,500만 원. 300평에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시면요, 3년의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농업활동 성공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자, 이와 같이 받게 되는 자금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하십니다.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은 안 됩니다. 즉 자산 취득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소비되는 소모품 비용, 생활비 말씀드려요. 농사를 지으려면 작업화도 있어야 되고 작업복도 있어야 되고 쌀도 사 먹어야 되고 부식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비용.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항목에 이제 쭉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방법은 여러분들이 청년 농업 희망 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으시면 거기에 돈이 매월 입금이 됩니다.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십니다.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시행연도 12월 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대상자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신청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시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나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거꾸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구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청년 후계농들의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에 있습니다. 너무 아직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재조치 논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일단 의무사항이 뭐가 있는지는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무사항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청년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 필수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내년 2024년도가 되는데 정책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년 바뀌어지는 농업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필수 교육 과정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마인드, 농업 경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설 재배를 하는데 시설 재배 기술 분야에 대해서 나의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과목을 듣고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험과 자조금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연 3일차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연 3일차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과 보리가 지금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물에 잠겨가지고 3, 4일 동안 비가 오니까요. 다시가